가합니다. 옥순 여사의 한글 선생님, 넷째 사위네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온 길. 피곤한 것 같아요? 아이고, 모두 다 수고들 많네. 근데 열로 들어가면 별로도... 오자마자 주방으로 직행이다. 모두 다 음식을 맛있게 해야 손님들이 복적복적하고 많지. 그래, 오래 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모두 사랑하는 아줌마들이 음식도 맛있게 해요. 여하튼 뭐 이거 다 손님들 먹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 식구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다 좋은 거야. 뭐가라였어? 젊은 날 밭장사로 7남매를 키웠다. 그래서인지 주방에만 가면 잔소리가 길어진다. 이거 조금씩 덮어놔. 뭐야? 뭐야? 아, 상 다 차려놨어요. 다 차려놨어? 예. 아, 오래서 고마워. 나도 허리가 아프니까. 자, 올라오. 엄마, 잘하나 못하는가 한 번씩 봐야죠. 엄마, 뭐 잘못해놨어? 아니, 다 잘했어. 잘해. 다 잘했어. 근데 뭐가 불만이야? 아니, 그래도. 아, 그래도. 엄마 불만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육수 내는데 조금. 음식들 이렇게 깨끗이 안 나오면 엄마가 막 뭐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본인이 하셨던 게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막 아줌마들 혼내요. 번거로워요. 엄마 오는 게. 어쩐지 사위네 식당에만 오시면 정신이 더 또렷해지시니 덕분에 가족들은 외식하는 날이 늘어났다. 손님이 몰리는 때라 한창 바쁘지만 짬을 내서 장모님 곁에 앉는 사위. 계란찜 드셔야죠. 책상 앞에서는 선생님이었지만 장사로 치면 까마득한 후배. 장모님 옆에 딱 붙어 앉아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 듣는다. 소문이 나야 돼. 뭔가 고기도 갖다가 또 좋은 걸 쓰니까 사람들이 그냥 소문 듣고 많이들 와요. 이제 가족들끼리 해서. 내가 하나 하고 싶은 거는 네. 뭐 오늘 물김치를 담아가지고 먹어야지 하나 줄까. 물김치요? 사람이 딱 부담도 내가 뭔가를 한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도 식사 먹으면 아들 식감 달콤하게 해가지고 애들도 잘 먹이고 좋아. 그래서 이제 한 그릇 딱 주면 뜨거운 거 먹다가 그걸 한 그릇씩 먹는 게 그거 시원하죠. 그런 게 없는 걸 자꾸 우리가 만들어야 돼. 예. 아무튼 어머니가 옆에서 많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뭘 하나하나 붙여나가고 조금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더 하고 그러죠. 장모님은 장사의 선배이자 삶의 스승이다. 딸들의 반찬 장사를 돕겠다고 칠순이 넘도록 깻잎을 씻어 뒷바라지를 하던 어른. 치열하게 사는 법을 보고 배웠다. 이제 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신데도 여기 나와서 일에 대한 걸 얘기하실 때는 그땐 또 또렷해. 집에서는 식구들한테 금방 얼굴 보고도 잊어버리고 금방 봤는데도 어디 갔다 오냐고 물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가게에 대한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실 때는 그게 몸에 굳으셔서 그러는지 또렷또렷하게 얘기를 잘해주세요. 그럼 제가 듣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